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네 가지 선포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위에 네 가지 선포가 왜 중요한지 앞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린 저번에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창조자가 있지 않고 피조물이 존재하겠습니까? 과학자들이 DNA를 발견합니다. 우주의 섭리와 질서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누군가 이것을 계획하고 디자인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창조주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상과 시간 그리고 만남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그토록 믿음을 설명을 할 때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강조했나, 이 메인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때 분명한 희생의 결과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짊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는 죄의 값은 분명한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희생의 제물. 그 희생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가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 타락, 시기, 이간, 전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 서 있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기에 죄를 따라 살아가는 가정,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분명히 사망의 문화가 꽃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동성연애, 음란, 시기, 판단, 사기,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결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의 문화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길이 되시기 원하시고 생명이 되기 원하고 구원이 되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가 길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시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꿈과 열정, 어디로부터 나오는 모르는 그 열정이, 꿈과 비전이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내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어져 버리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분주해진다면 우리의 삶은 목적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 공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목적 있는 공부와 사업과 일과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과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인생에 주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루지 않고 나의 비전을 이룬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가장 존귀한 은혜로 만드는 인생이 되는 건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사랑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은 분명한 약속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꿈을 꾸시고 환상을 볼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큰 교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은 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 살아 역사에서 어느 날 이 세계를 변화시켰어. 그 영광의 그 비전, 꿈, 그 비전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며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곳에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여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하나 그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가지고 품는 각 사람에게 임해야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저 멀리 있는 곳에 순복음교회 다른 곳에 다른 은혜스러운 큰 교회에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각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서의 진곤이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꿈의 비전이 심겨질 때 이들은 공부하라는 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은서가 주님의 성령께 함께 하신다면 공부가 너무나 재밌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진곤이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주님의 꿈과 비전이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돌려서 말하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어야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꿈과 비전이 있어야지 우리가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고, 꿈과 비전이 있어야지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꿈과 비전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있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 재밌는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에,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기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조건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기다려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상속자를 기다려서 일하기를, 자신이 일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삶에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귀한 섬김의 그한 걸음, 뜻을 기다려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기다려라. 너희는 뜻을 기다려서 저 골방에서 23일, 20일, 3일씩 금식하고 말씀을 여러 번 읽어서 너 그럴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믿음에 가라. 그한 걸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우리 가정의 예배, 믿음의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의 나라를 펼치는 그 교회를 우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을, 그리고 믿음에 순종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전진만 한다면 천사들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그리고 손과 발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